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수요일 MBC 5시 뉴스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에 대해서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야권은 어제 부결된 최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다시 추진하기로 했고, 여당은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면 수조원의 주택도시 기금이 소요될 것이며, 민주유공자법도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해 유공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들 4개 법안은 재의결이 불가능해 자동 폐기됩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 최상병 특검법 부결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야권 단독으로 이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다만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공포했습니다. 여야는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다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통화 내역을 두고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국민의 기대가 깨지고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통화 내용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이 어렵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만을 재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